우리 저녁에 읽은 시편 139편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또 그 하나님이 그 어디에나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참으로 주장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일에 있어서 공명정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거기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또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또 멀리서도 나의 생각도 밝게 하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들을 살펴보시므로 나의 행위도 아시고 그러니까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행위도 아시고 나의 뜻도 아시고 나의 의지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만약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아마 우리에게는 한없는 평안과 위로가 임하겠죠. 내가 나를 아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이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겠어요. 욥이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이죠. 강동이. 그렇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는지 열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었죠. 또 그의 많던 재산들도 다 날아갔죠. 그리고 그의 몸에까지 종기가 났죠. 그래서 그 깨어진 그 기와장으로 그 몸을 긁어야만 했죠. 또 그의 가까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될 그 부인조차도 떠났죠. 그럴 때 그가 시편 욥기 23편에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과 그 괴로움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나의 생애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난 중에도 평안과 위로를 지킬 수 있었던 그 비결이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아신다. 이것 하나 가지고 지켰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있는 것 같아. 빨리 회개해. 또 너가 우리가 모르는 거 있는 거 아니야. 너가 죄인 아니면 왜 이런 일을 당해. 수없이 그렇게 찔러댔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내가 그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또 내가 혼자 마음에 품은 생각도 아신다고 그랬어요. 생각도 아신다는 거예요. 또 내 혀가 움직여서 말하는 그 모든 말들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이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모든 뜻과 의지조차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위와 생각과 말을 아시는데 그것이 그냥 적당히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실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아시는 것이 단지 지식에만 그친 것이 아니고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이렇게 안수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런 만남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티끌과 같은 존재인 나를 그렇게 아신다. 그것을 오늘 여기 보면 내가 내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6절 보면 이 지식이 내가 너무 기이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지식이 너무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놀라워서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리라. 거기까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좁은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렇게 될 때는 한쪽은 두려운 마음이 있죠. 내가 내 안에 숨은 동기와 악한 생각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겠죠.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지 않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평안과 용기와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 아니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 지옥에 음부에 내려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나 다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이 말씀을 수없이 읽으면서 주의 그러니까 새벽 날개를 치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는 게 뭘까? 뭘까요? 응? 강동찬 뭘까?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응? 응?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아, 크게 얘기하지 알지? 어? 제사? 세상 새벽 날개라는 것은 제사라는 말 아니고 이제 어둠이 딱 이렇게 있다가 딱 이제 여명이 이제 동이 틀려고 하면 불그스름해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해가 딱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햇빛이 쫙 이렇게 비치잖아요.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 거예요? 얼만큼 되지? 어, 그렇지. 어, 1초에 30만 킬로를 가고 일곱 바퀴 반을 도는 거지. 어. 그러니까 그 빛의 속도로 그렇게 그 이렇게 날아가는 그 햇빛 그렇게 가서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고 할지라도 그 세상 끝에 가서 거한다고 할지라도 또 어떻게 보면 지구의 끝에 가서 거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빛의 속도로 가서 그렇게 가서 숨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는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가장 깊은 음부에도 거기 계시고 가장 빠른 새벽빛을 타고 가도 먼저 거기가 계시고 그리고 가장 캄캄한 흑암의 장막 속에 숨어 있어도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우주에 있는 곳에 어디에나 다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런 사랑의 손길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동시에 하나님은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말씀이죠.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13절에 말씀해 보면 주께서는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 내장. 강도님 내장이 뭐야? 어. 그렇지. 작은 창자, 간 이런 거 다 내장이지. 그런 것들을 다 지으시고 모태에서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만드셨습니다. 또 내가 주께 감사없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기묘하심이라. 놀랍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 다 아시고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섭리하심이 어찌 그렇게 위대한가 이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여정을 빚으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도 놀랍고 그리고
세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이렇게 임신이 돼가지고 그 아기가 임신됐다고 그 초음파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줄 때 생명체가 거기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 때 정말 신비롭잖아요. 그런 모습을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초음파와 같은 그런 사진을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고 내가 너를 이렇게 돌보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다음 말씀에도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16절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토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 함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이 신비롭고 놀랍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9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주께서 만드신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다 살펴보고 계신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에게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내게 있어서 내 자신에게서도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그냥 이렇게 내 겉모습만 아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내 삶뿐만 아니라 나 개인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된 내 삶의 모든 여정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수가 어찌 많은지요. 그 수를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토소이다. 내가 깰 때 여전히 주와 함께 있네. 하나님은 그 모래와 같은 그런 존재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찬양 사역자 중에 내 이름 아시죠? 토미 워커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의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불러일으켰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그 토미 워커가 내 이름 아시죠라는 책을 이렇게 써냈는데 그 책을 써낸 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찰리와의 점심 식사라고 하는 그런 단락의 글이 있는데 그 찰리라고 하는 소녀는 13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그 기형의 그 심장병 환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태어났을 때 이 아이는 얼마 못 사니까 그냥 그 많이 안아주고 작별 인사를 하라고 의사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 후면 우리가 심장을 이렇게 뛰게 되면 이 심장이 여기서 좌심실, 우심실 이쪽에서 피를 받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방이 네 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에 구멍이 두 개가 났으니까 피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태어난 지 두 달 만에 심장 수술을 받았죠. 그걸 조종하기 위해서. 또 세 살이 될 때까지 수술을 또 두 번 더 받았는 거예요. 네 번이나 받은 거예요. 심장 박동을 조절하기 위해서. 병원을 수차례 여러 차례 드나들면서 이렇게 참 돌봄을 받으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힘든 가운데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13살이 되는 어느 날 강아지를 쫓아서 뛰어가다가 넘어졌는데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으로 옮겨진 채 그냥 하늘나라로 갔어요. 가족들의 충격은 컸죠. 늘 마음속에 마지막이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슬픔과 고통으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찰리의 장례식장에서 부른 찬송이 내 이름 아시죠? 이 찬송이에요.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러니까 아버지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13년의 짧은 생애를 살다가 하늘나라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 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왜 그 아픔과 고통을 주었는지 가족에게 주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찰리에 대한 그런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역사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매일같이 점심을 싸줬다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그런데 나중에 찰리가 하늘나라로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대. 네가 찰리에게 싸줬던 그 점심 도시락을 오늘 도시락을 못 먹는 아이들에게 좀 싸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도시락을 싸주기 시작했다. 매달 그 부모가 싸준 도시락을 12곳에서 1천 개가 넘는 도시락을 싸주기 시작. 찰리의 점심 식사를 싸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국률 사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 이름 아시죠? 이 그 찰리의 점심 식사를 통해서. 물론 우리의 삶은 어디서 끝나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건강하든 연약하든 그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나를 왜 지으셨을까? 나를 다 아시는 그 주님이 나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한 생명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그냥 가서 살다 와 이렇게 보내신 거 아니거든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 이름을 아시고 또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분이 내 뒤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뭐 인생에 어떻게 보면 끝나는 시간이 있죠. 종말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나 그 종말은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에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보내질 때도 하나님에서 보내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도 하나님에서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참으로 그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을 때가 있어요. 또 그것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의 생애를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떻게 보면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살 수 없어. 나는 여기서 내 인생을 끝나야 되는가 봐. 이렇게 하고 스스로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아시는데 내가 내 이 땅에서 내가 병들었든지 연약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내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눔센터에서 어떤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해요. 건강강좌하는데 나 이제 고만 살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분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목사인지는 몰라요. 거기 있는 아직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들었는지는 모르냐. 아무도 저한테 목사라고 얘기 안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 나이가 드셨든지 병들었든지 연약해졌든지 다 하나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거고 우리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그냥 의미 없이 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병들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손 놓고 그냥 주저앉아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우리 조 집사님이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선한 목적을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내 삶에 대한 그런 목표도 보다 분명해지는 거죠. 왜 나를 살게 하셨을까? 왜 나를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계속 내 삶을 영위하게 하시는 건가? 자식들한테 호강받고 뭐 자식들한테 대접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부수적인 거고요. 보다 궁극적인 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 향해서. 강남의 어느 교회 집사님이 가남 3기라고 판정을 받았어요. 가남 3기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간은 재생도 안 되는 거예요. 수술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집에 가서 편히 계시다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여기서 하나님이 향해서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저기 청계산 기도원 아시죠? 저기 청계산 기도원에 맨발로 올라가는 거예요. 맨발로. 그래 맨발로 가가지고 그 집이 강남 어디였는데 맨발로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부르짖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냥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그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뭐 교회에서든지 본인이 또 양수리 수양관에 있는 그 교회를 다녔나 봐요. 침례교회. 거기서 뭐 집회가 있으면 거의 따라가고 하든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까 결국 암이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까지인지 그 뜻을 깨닫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거절하고 스스로 포기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좌절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죠. 전능의 손을 펴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영익케 하시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애 목적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은 나를 아시는 분, 그 주님이 나와 나의 생애를 다 책임지실 것이니까 그냥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